제니퍼입니다. 저는 지금 스페인 말라가에 있는 작은 골목 안에 스페인식 이 자잘한 음식들을 먹을 수 있는 식당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맛있는 자잘하게 조금씩 먹을 수 있는 거. 제가 숙제 좀 내드릴게요. 저는 그래서 여기 지금 작은 생선을 정어리나 멸치 종류의 생선 튀김을 하나 시켰어요. 그래서 콜라와 함께 먹을 예정입니다. 여기 너무나도 맛있게 먹었어요. 이제 뭐예요? 하나 먹어볼게요. 이거를 먹읍니다. 너무 맛있어. 그래서 너무 맛있어요. 오, 이건 열이 먹다가 열이 더 사라져도 모르겠어요. 이제 먹고 이게 이제 스페인의 어떤 전통적인 그런 작은 식당이에요. 우리의 그 안주거리 같은 그런 것을 편안하게 조금씩 시켜서 먹고 즐기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 지금 생선 나오면 이거 어떡하죠? 너무 맛있어요. 계속 옆에 계신 할머니가 계속 먹으라 그러니까 하나 더 먹어볼게요. 오케론 하나 더 먹겠습니다. 그라시에스. 오케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네. 일단 점심을 간단히 먹고 다시 전 배로 돌아갑니다. 뽀깨론이었습니다. 여기 진짜 너무 맛있네요. 뭐 지금 종류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 그 일반 그 시장통이나 이런 데서 왜 순댓국 뭐 곱창볶음 이런 거 하는 것처럼 너무나 다양해요. 요것을 부르는 그 명칭이 있어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생선 나오면 저도 이제 먹고 이제 크루즈를 갈 거고요. 지금 여기 제가 선정에 들어온 거 너무 잘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잘생긴 그 종업원도 계시고, 네, 주변에 많은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고 계세요. 그라시아스. 저 생선 나왔어요. 자. 우와, 아주 다 먹어 치우겠습니다. 네. 자. 우와, 볶음. 너무 맛있어. 이거는 안 먹으면 안 돼요. 너무 맛있어. 스페인 오시면 볶음. 이거는 우와, 너무 맛있어. 자, 다 먹고 또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